오늘은 어제랑 통틀어서 운이 정말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회사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충전기선이 다 보이네요. 이제 못 가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보내셔가지고 일을 하고 왔어요. 너무 짜증났는데 해는 것도 솔직히 없어요. 아픈데 뭘 하겠어.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전화 일하면서 한 거는 거의 없지만 하라고 해서 먹지를 했죠. 어쨌든 제가 또 성의 선물로 받은 게 오늘의 생일이라서 생일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라이브는 좀 에바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오버인 것 같고 라이브 대신에 영상 녹방이라도 찍어보라고 제가 선물로 받은 거위거든요. 거위형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섭죠. 멀리서 아 너무 가까워 멀리서 좀 찍어보고 진짜 귀엽죠? 되게 커요. 근데 이따시만 하거든요. 이따시만 해. 카메라가 플래시가 못 터지네. 울트라 와이드렌즈랑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. 뭔지 몰라서 패스. 어쨌든 아 0.5배 이렇게 놀리는 데서는 안 되고 키웠을 때 되나봐요. 이렇게 그쵸? 화면이 이럴 때만 되나봐. 귀엽죠? 그래도?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선물 받은 게 또 있어가지고 거인형은 크고 이쪽 거는 아직 안 보여드렸고 제가 선물 받은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생일 선물로 받은 겁니다. 장미꽃 종류인데 얘는 좋아요. 거의 다리 치워. 너무 길어. 보면은 여기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. 위에가 이렇게 되어있고 곰인형이 낚시줄 마냥 감겨있어서 뭔가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키면 짜자잔 불빛이 나옵니다. 귀엽죠? 이거는 가족한테 받은 선물은 아니에요. 많은 분한테 받은 선물이라 너무 귀엽죠? 눈빛 들어오는 게 좋아요. 이게 좀 작은 사이즈로 시켜서 이렇게 되는데 꼬마 전구가 있으면 작은 사이즈에다가 물도 끌 수 있고 큰 사이즈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박스가 커서 그렇지 장미꽃 공동이 별로 크지 않지만 나는 사이즈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큰 걸 했으면 아마 더 보관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하고요. 방에 처박혀 있다가 정리하면서 봤더니 제 옛날 관절 인형인데 아이고 정리 좀 하느라 산 지 얘는 몇 년이 넘었어요. 내 허벅지를 찍힌 거죠. 그런데 산 지 몇 년이나 넘었는데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관절 인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불도 켜보고 확대 부담스러워 이렇게 있어서 리페인팅도 제가 직접 했었는데 옛날에 엄청 몇 년 전에 한 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나름 귀엽죠? 약간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리뷰를 오랜만에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선물 받은 것부터 먼저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배달 받은 거라 떼버릴게요. 스티커가 막 붙어있더라고요. 배달 받은 이렇게 프레첼까지 받았습니다. 바지 같은데 귀엽죠? 그 방에서 가져온 것들도 꽤 많고 몸이 안 좋아서 목 때문에 가습기 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가볍게도 난리같은 난리났어요. 얘기하면서 움직여가지고 안 건드리고 딱 건드리니까 난리나요. 뜬 오늘 저녁은 요 아이를 먹을 거예요. 집에 있던 것도 갖고 온 거고 생일 케이크도 받았는데 바쁘다 바쁘다 리뷰하느라 그냥 생일 케이크도 받았어요. 받았는데 영상을 안 찍었네? 잠시만요. 전기선 발 부드러운 거 맞죠? 케이크
무식하게끔 그릇과 케이크 한 개 다 받았어도 가족들끼리 나눠 먹으면 금방이다. 케이크가 작은 게 조금 아쉽지만 맛있었어요. 하나 먹고 하나 남긴 거. 이것도 내일 먹을 겁니다. 왜냐면 오늘 먹었기 때문에 내일도 먹을 거예요. 근데 공기청정기온 소리 시끄러워지. 그리고 저번에 샀다가 리뷰 안 했던 거는 리뷰 좀 해드리려고요. 이 아이가 할로윈 시즌 다 지나갔잖아요. 해골박쥐 LED 가린데 전에 찾다가 안 나와서 못 찾았던 건데 드디어 찾아가지고 사면서 몸이 아픈데 사준 거거든요. 3,000원짜리고 이게 두 개가 있는 줄 알았어. 해골박쥐라 써있길래 두 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였어.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박쥐 디자인 다 팔렸는지 안 보이고요. 이제 구하려고 그래도 두 개를 구해서 리뷰를 하려 했더니 이젠 박쥐를 안 팔더라고. 박쥐를 리뷰를 못했고 해골만 있거든요. 해골만 있어가지고 얘도 리뷰를 좀 해드리고 구해왔고요. 해골선 그렇게 샤라락 징그럽게 나와요. 나름 귀엽죠? 박쥐가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세트로 갖다 해버리게. 리모컨이 건전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. 이래저래 오늘 어떤 느낌이냐면 소리가 되게 좋네요. 쓸데없이 나는 뭉쳐있는 것부터 풀고 그리고 풀고 이렇게 소리가 되게 좋긴 한데 엉켜있긴 또 엉켜있네요. 3,000원짜리가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리뷰를 못하는 건지 만데 며칠 내 끙끙 앓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켜니까 그래도 녹방이라도 좋아요. 라이브 방송은 아니더라도 생일 방송이니까 그냥 라이브나 켤까요? 하다가 아니야 근데 악플 달리는 게 많아가지고 안 켜는 게 나을 것 같죠? 생일이면 더 특별한 방송 해줘야 되긴 하는데 짜잔 다 풀었고요. 영상이 잘 나올까 모르겠지만 이거 뭐 틀면은 대충 느낌은 아실 것 같지 않아요? 닭발같이 느낌이 닭발같은데? 건전지로 처음 해봐야겠죠? 근데 내가 건전지 어떤 놈 같더라? 건망증이 너무 심해. 큰일 났어요 이제. 몸이 아팠더니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건전지가 없을까? 건전지 여기 뺐던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어.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물건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다음에 또 리뷰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래도 어쨌든 해골손 할로윈 조명을 샀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고요. 건전지 찾으려 했더니 갑자기 안 보입니다. 어쩌던지 기억나시는 분? 제 영상 보신 분 중에 알려주실 분.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아, 수혜가 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메이드 인 차이나는 떼버리시나. 나도 보기 좀 그렇다. 아무리 리뷰를 해도. 짠. 반전. 수혜바구니는 없었다. 수혜바구니 없고, 그냥 구석에 접혀있다. 당장 왔는데. 건전지 산 지 얼마 안 돼서 다 썩어버렸어. 큰일 났네.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. 이런. 이렇게 찾느라 오래 걸렸다. 두 개, 세 개. 세 개! 세 개! 아, 세 개! 마지막 뜯기 힘들어. 얘기할 게 하나 있었는데 건전지가 더 필요하답니다. 부족하면 안 되는데 더 사야 되는데 천 원이 모자란데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급하게. 아, 두 개짜리. 다행히 두 개짜리네. 세 개짜리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왜냐면 건전지 모자라갖고 딴 거를 뭘 리뷰를 못하잖아요. 그쵸? 이렇게 해서 와, 물 들어온다. 아, 너무 귀엽다. 벌써부터 기억이 안 되는데. 근데 이 특이 취향이야, 어떻게. 나이도 어린데. 근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스물 살, 되게 어렸구나. 그 당시 나 늙은 줄 알았더니 이제도 늙다리가 돼버렸어.
아직 30은 아니지만 내가 한번 보는데 30세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. 어, 그러면 또 다른 편은 좀 그렇지 않나? 그럼 안 되는 거야. 아, 근데 범위도 있고 회골도 있고 간을 잠시만 하나 이렇게 한 상태로 대충만 걸어주고 짜란 짜라짜라 짠 짜라짜라짜 짠. 결론 3,000원 치고 나름 귀엽다. 근데 껐다 켰다 밖에 못하고 조절이 되진 않는다. 밝기 조절이거나 깜빡이가 되진 않는다. 그리고 그냥 조명을 꺼볼까. 여기 또 하나 있는데 그냥 됐다. 귀여워. 만족.